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황명서입니다. 새로운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에 관한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본 의원이 고민하던 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기반시설을 확충,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2014년 인구를 기준으로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인구 증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4년도 계획 수립 당시 이천시 인구는 21만 824명에서 2022년 12월 현재 23만 2,798명으로 최근 8년간 2만 1,974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매년 1.3%씩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립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도권 인구 유입 등 향후 어느 시점에서 인구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104면 조읍리와 안흥동, 송정 등의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있는 상황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황에 안 맞는 대책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인허가가 진행된다면 도로 개설 및 확장은 부호에 그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는 시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과 난개발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이천시 자연불화 마을은 아직까지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SOC 시설은 시민과 밀접한 시설로서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 시 반드시 적절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천시 도시개발과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 시 지속가능한 SOC 시설에 대한 계획을 실황에 맞춰 계획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증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등포동은 이천시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으로 2022년 10월 말 현재 주민수가 5만 7,6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안흥동 상업지역 조성이 완료되면 3,738세대 약 8,370여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되어 증포동은 명실상부한 이천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증포동 공무원 정원이 27명으로 공무원 한 명당 2,13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천시 읍면동 공무원 한 명당 811명과 비교하여 2.6배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포동 행진복지센터는 지난 2005년도 신축하여 연면적
1469평방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만여 명의 행정수요에 맞춰 건축되어 현재 동민수에 비해 사무실과 회의실, 강의실 등 내부 시설과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한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비좁아 평일에는 초대중앙교회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파르고 주차 후 긴 계단을 통해 청사까지 올라와야 하는 등 불편함으로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에서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민원실 공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확장 이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단기간 시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의 건물을 임대를 통한 대안 실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에서와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의 확장 이전 계획과 직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물가와 고금리 긴축정책,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건설업계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공사의 각종 계약 현황에서 최근 2년 동안 관내 지역 업체가 수주한 건은 2021년 물품 53%, 용역 69%, 공사 95%, 2022년 12월 5일 기준 물품 53%, 용역 72%, 공사 95%입니다. 계약 현황 중 공사에 비해 용역과 물품은 다른 지역 업체들로 수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근거한 법령안도 내에서 각종 사업 발주 시 최대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관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 제품, 장비 사용, 하도급 지역업체 선정,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